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아, 현재 저는 이제 북성포구라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북성포구라는 장소는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북성포구라고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뭐 입장료 같은 건 물론 없어요. 갓길 주차하시면 되고 공터도 많으니까 주차 문제는 없으실 듯 합니다. 예, 북성포구라는 장소는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큰 어시장이었어요. 그런 어시장이었던 장소이자 또 이제 갱이부리 마을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1983년도에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그 연안부두라든지 소래라든지 그곳에서 이제 어시장이 많이 형성된 바람에 많이 규모가 축소된 장소고요. 그래도 이제 이곳 어시장이 유명한 이유가 만조 4시간 전에 이제 파시라는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시를 통해서 신선한 횟감이라든지 수산물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과 그 파시와 더불어서 또 유명한 이유는 이제 사진을 찍는 진사님들이 이제 북성포구 앞에 있는 공장을 배경을 해서 일몰의 모습을, 정확하게는 노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제 한컷 사진을 담는 장소로도 유명한 장소이기도 해요. 아까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 만석부두, 그러니까 갱이부리 마을의 배경이 됐던 만석부두 동네의 모습을 담은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곳에서 나온 각종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서 이제 똥바다라는 명칭도 이제 붙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그런 정화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모습은 볼 수도 없지만은, 아무래도 인천 바다 같은 경우는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갯냄새가 많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악취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북성포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컷 사진을 담는 배경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이제 한컷 사진을 담으시는 분들이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를 세워놓고서 그렇게 즐기시는 진사님들도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셔서 사진을 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앞에는 이제 나무 테크길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석부두 트레킹 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차후에도 한번 제가 이곳에 가서 요 트레킹 길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도 이제 일몰은 이제 좀 여기보다 많이 막혀지지 않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왔을 때는 거기에서도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담아도 보도록 하고요. 인천 중구에는 여행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곳 인근에 있는 월미도에서도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자유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개항장 거리라든지 그리고 동화마을, 그곳까지 연계해서 여행지 코스를 짜서 이게 구경하고 마지막에 일몰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월미도에서 야경과 함께 밤바다의 정취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코스들을 엮어서 한 번씩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은 몽월령 밴드 페이지인 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에 각자의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으니까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 검색을 몽월령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밴드로 들어가셔서 바로 몽월령 검색하시면은 각 그 제 밴드 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짜서 이렇게 한 번씩 여행에 나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페이지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에서 다양한 정보 검색하신 후에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짜서 한번 찾아오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다른 여행지도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